네, 안녕하십니까. 둥이네 알까게 둥이 아빠입니다. 오늘 리뷰를 진행하려고 하는 모델은 스팟호그에서 나오는 키튼 릴리지라는 겁니다. 예, 손목형 릴리지이면서도 예, T형 같은 뭐 릴리지. 예,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예, 잡탕 릴리지 같은 것 같지만 조금 장점을 좀 섞어 놓은 거죠. 네, 이래저래 좀 장점을 섞어 놨는데 뭐 구질구질하게 보일 수도 있고 예, 아주 편하게 보일 수도 있고 예, 그런 거죠. 예, 뭐 섞어 놓는 거는 예, 제가 한번 손에다가 한번 장착을 해 봤습니다. 예, 요 타입은 일단은 예, 버클 타입으로 나오면 손목에 차는 건 버클 타입이 나오는데 요 중간에 이 부분이 스트랩이에요. 스트랩 거리 길이 조정은 상당히 쉬워요. 뭐 아주 미세하게도 스트랩을 좀 풀어서 조금씩 길이 조정할 수가 있는 그런 거는 참 좋은데 YG 가위 같이 예, 뭐 이렇게 좀 접혀있는 예, 그러면 화살 뽑을 때 편리하지 않습니까? 네, 그런 거는 좀 지원이 안 되죠. 네, 얘들이 아마 요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같이 접히게 해줬으면 참 좋을 것 같네요. 네, YG 같이 뭐 단가가 좀 올라가겠지만 이 릴리지 장점은 뭐냐면 네, T형과 손목형에 섞어놨는데 요 그립이 있죠. 예, 이 손목형 릴리지면서도 그립이 있어요. 예, 그래서 여기 한번 스프링이 달려가지고 자동으로 접히게 되어 있는데, 당길 때는 손을 이렇게 잡고, 이렇게 당기시면 됩니다. 예, 손으로. 예, 그러면 이렇게 당기면 어떻게 쏠 수 있냐? 네, T형처럼 쏠려면 사실은 검지, 이 중지? 네, 중지를 이용해서 써야 됩니다. 중지를 이용해서. 네, 욕하는 거 아닙니다. 네.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리를 잡고 T형처럼 쏘려면 네 T형 같으면서도 손가락이 사실 이제 제가 이 스트랩을 좀 길게 했더니 손가락 힘이 별로 안 들어가네요. 네, 손가락 힘이 안 들어가고 손목에 힘이 팔꿈치 쪽으로 힘이 좀 쏠리는데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살짝 쉬면 네, 터지게 예민하게 감도 조절은 뭐 쉬워요. 요 방아쇠 뒤편에 네, 여기 요 부분을 볼트를 조이면 네 그 항상 똑같죠. 스파드고 제품은 조이면 예민해지고 풀면 둔해지고 네 아주 예민하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. 이렇게 쓸 수 있고 T형처럼 그리고 손목형처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쭉 당긴 상태에서 똑같아요. 당길 때가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 요 부분을 이렇게 풀고 당겨주면 이렇게 네 이걸 뭐가 좋으냐 제가 머리 크게 나오나요? 영상을. 네, 너무 들이댔나요? 죄송합니다. 네. 좀 멀찌감치 찍어서 드렸는데, 네, 정신이 없었네요. 이렇게 당길 때 뭐가 좋으냐면, 손목형보다 힘주기가 좋아요. 그래서 회사에서 말하기를 조금 더 센 파운드를 당길 수 있다고 합니다. 예, 그러니까 손목에 걸고 당기는 것보다는 예, 이쪽 어깨 근육과 팔꿈치를 함께 쓸 수 있어서 예, 당길 때 좀 더 높은 파운드를 쓸 수 있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당기기가 쉽고 오랫동안 이제 버티기도 쉽고 네, 쏠 때는 손가락을 빼서 이렇게 당기면 되는데 되게 불편해 보이는데 사실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. 네, 당기고 옮겨서 쏘는 거는 어렵지는 않아요. 네, 괜찮은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얘들이 말을 하기를 백텐션을 쓸 수 있다고 하는데 백텐션으로 할 수 있다는데 예, 뭐 이렇게 해서 터트릴 수 있다는데 백텐션 기능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. 예, 회사에서 뭐 백텐션처럼도 쓸 수 있다는데 어쨌든 이 건드려야 되니까 네, 뭐 트리거 방식이죠. 예, 백텐션처럼 쓸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예, 그리고 요 부분 보면 이 싱글조죠. 싱글조라고 해야 되나 예, 한쪽만 조여주는 예, 더블조가 싱글조인데 예, 한쪽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아직 홈이 좀 파여 있고요. 그래서 이 더블자 같은 경우는 두 개가 딱 맞닿아 있어서 이렇게 이 땡기다 보면 살짝 벌어지기만 빠지긴 하는데 얘는 이쪽 안쪽으로 홈이 약간 파여 있어요. 그래서 이쪽 좌가 얘 안쪽으로 파고들었기 때문에 조금 벌어진다 해도 빠질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. 네, 조금 벌어진다 해도 빠지지는 않아요. 안정성 면에서 좋고 그리고 한번 걸어놓으면 네, 뭐 어떤 분들은 그런 거 좀 염려하지 않습니까? 여기 좀 이게 놓을 때라든가 뭐 이럴 때 빠지지 않냐라고 하는데 싱글조도 빠지는 않아요, 사실은. 네, 아직까지 빠지는 거 본 적이 없는데, 그런 면에서도 어쨌든, 예, 같이 쓰기가 더 좋고, 그리고 혹시 만일에 안 쏠 경우에도, 당겼다가 쏠려고 하다가 다시 놓을 때도 힘주기 상당히 좋아요. 네, 손목에 있는 것보다는
예, 다시 뺄 때도 좋고. 그러니까 여러모로 예, 기능을 좀 짬뽕으로 섞어놨어요. 예,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좀 거추장스러워도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괜찮아 보이고. 네, 뭐 이 싱글조 같은 경우는 이 클로즈 자죠. 그래서 이제 이 반응 속도도 이 순간 반응 속도도 떨어지면서 이쪽이 열리니까 순간 디룹이 나갈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제 반응 속도도 좀 더 빠른데 이게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떨어지는 것보다는 네, 여기서 여기 놔주니까 나가는 반응 속도도 빠른, 네,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좀 더 빠르게 반응을 보이는 네, 그런 장점이 있죠. 요 싱글자 같은 경우는 네, 그 클로징이라더라. 네.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점을 섞어놨어요. 네. 그러니까 한번 이 제품은 좀 뭐 힘이 좀 그 회사에서 말을 하기는 아 좀 약간 여성분들이라든가 아 당기기 힘들어할 때 힘주 좀 이렇게 힘을 좀 더 요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좀 더 낫다고 합니다. 예. 제가 보기에는 저도 한번 써보고 싶네요. 예. 나름대로 예, 괜찮은 것 같아요. 감이 상당히 그래서 예, 손목형과 T형의 장점을 좀 섞어놓고 물론 뭐 좀 나름대로 장점만 있겠습니까? 예, 모든 제품은 장단점이 동시에 발생하겠죠.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장점이 더 많아 보이네요. 단점은 이거 안 접힌다는 거 정도. 예.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네. 한번 네,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용해 보세요. 스파토그의 키트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